인기도 삽니다. 뭐 그냥 주지 뭐. 뭐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지. 튀었다고요? 또 개노제 메이플이나 처하고 있네. 아. 지서빙님, 만화는 차갑나요? 색깔이 좀 차갑기나. 지서빙님이 보낸 슈퍼챗 색깔처럼. 안녕하세요, 5일 금달 했는데 어쩌라고 쇼츠 보고 유입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걸 보고 유입하셨네. 테러 당하는 거 안 무섭나요? 그게 무서우면 유튜브를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해져서 길거리에 알아보는 사람 있나요? 저 하나도 안 유명해요. 20레벨이면 개미굴 가야 하지 않나요? 제가 20레벨 장비를 못 꼈어요. 올록을 찍어버려가지고 망했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표도처럼 생길 수가 있죠? 표도처럼 생긴 건 뭘까? 아니 근데 형 거 캐릭터, 기본 캐릭터 디자인인데 형이랑 빛내달라고 했어. 아, 형이 2등신이다? 길거리에서 보면 사인 받아도 되나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사인이. 진자림 커뮤니티에서 님 영상 링크 테러하고 다니는데 어떡하죠? 근데 바이럴 되고 좋은 거 아니고? 오히려 좋아. 어쩐지 조회수가 존나 오르더라. 그래봤자 22살인데 좀 세상 볼 좀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22살이 아니라 23, 넷 먹고도 뭔가 부동산에서 뭐 대학력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등기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와, 이 사람 채팅창 보면서 뒤돌면서 표창 날리네. 아, 개쩔죠? 거시기 몇 센치? 블록스님 구독자 41만 넘었나요?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 41.7만인가 8만인가? 그때까지 가고 그 치킨이랑 그 로또가 너무 커가지고 날아갔다가 지금 다시 겨우겨우 그 나락에서 꾸역꾸역 기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메이플 핵 메소가 풀린 건 현실 경제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집회 위조 같은 거죠. 과도한 국채 발행. 글쎄야, 영천 초 같이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성공했구나.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초등학교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동창인 것 같은데 성공을 했으면은 새벽 2시에 메이플을 하고 있지 않겠죠. 새벽 2시에 메이플 하는 삶 나쁘진 않지만 성공한 삶은 아니다. 아무튼 동창 만나서 되게 반갑네요. 아, 참고로 저기 위에 있는 닉네임 삼길팍이라는 저 친구도 박준하라고 그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컨트롤 개답답한 청년, 동창 이름 까는 청년. 당연히 동의를 구했죠. 저는 파란색 슈퍼챗보다 노란색 슈퍼챗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파란색 안개꽃보다 노란색 개나리꽃이 훨씬 좋습니다. 노란색 최고. 근데 난 형이 노란색 옷을 입었던 기억을... 맨날 하얀색 검은색 입었죠. 옥토퍼스 눈이 3개인데 왜 3개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 존재 자체가 그냥 3개로 태어났는데 뭐 여기에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김불알이라니 너무 자극적이다. 이름 국가스님, 제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하미나 생일 축하해 해주세요. 하미나 생일 축하해.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생일은 여러분이 잘나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서 부모님이 고생하신 날입니다. 부모님한테 꽃 한 송이 사드리는 날이에요. 이승현님, 형 내 이름 한 번만 구독 취소하기 전에. 지금 구독 취소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 니마 뭐 이름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아씨 안 보이네. 뭐 아무튼 아니 니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는데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구독 취소를 협박하는 거 너무 짜친다. 어? 너무 좀 그렇다. 고추 떼자. 아 참. 구독 취소하고 나가세요. 당신 따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 부적응자인 거죠. 가지 마세요. 고추 수집하는 청년. 아 여러분 아 참. 배달팁으로 5,000원 쓰는 청년. 배달팁이라고 하고 5,000 메소 주니까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잖아. 이게 심리학을 이용한 거야. 실제로 물약 싸왔는데 5,000 메소 주면은 쌍놈 새끼 소리 듣잖아. 근데 배달팁이라고 하고 5,000원 주니까 왠지 많이 주는 것 같은 그 심리적 효과. 돈만 밝히는 속물 청년. 아 아니요 그냥 제가 파란색보다 뭐 좀 더 따뜻한 색을 좋아한다는 거지 뭐 돈을 더 달라는 건 절대로 맞습니다. 전붕이 사냥하는 거 존나 짠하다. 하는데? 근데 유혜라 너 진짜 쓸모없긴 하다. 지금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 사실 메이플 하는 것 자체가 허공에 갖다 버린 고드름만 300개 될. 저거 나 욕하는 거지. 동생한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딱 1억? 그 이상은 뭔가 못 받았을 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1억 잃어버리면은 마음은 존나 아프겠지만 어찌어찌 파이팅 있게 살면 되거든. 그 이상은 살짝 좀 힘들다. 동생은 2차 때 뭘로 전직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 페이지. 진짜 족같은 거 한다. 카스님, 동생분이 전사신데 파티 껴주시는 거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전사는 파티를 하면 늘 긴장이 돼. 언제 벌이 받을지 몰랐어. 아... 유혜라 형 파티장 좀 줄 수 있어? 오케이.
앞으로도 게임 콘텐츠 자주 하실 건가요? 게임 콘텐츠를 자주 한다기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유입이 많이 되는 콘텐츠를 하겠죠. 근데 그게 오랜 시간 게임이면 게임을 하는 거고 시청자보단 조회수를 중요시 여기는 청년. 그 조회수가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조회수를 올려주는 게 시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중요하죠. 얘들아, 이게 처세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도 잡고 조회수도 잡고. 사냥하는 거 안 지겹냐고요? 지겹죠. 하지만 세상에 뭐 안 지겨운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에 10일 있어보니까 그 놀러 가는 것도 10일 있으면은 집 가고 싶어요.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편집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어요. 근데 이 재밌는 편집도 하다 보면 또 지루하고, 이 메이플도 하다 보면 지루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다 보면 지루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또 지루하고, 세상 원래 다 뭐 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형님, 5억년 버튼 누르시나요? 5억년 버튼이 뭐지? 5억년 버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만화냐면 이게 5억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갇히는 그런 버튼인데 나 혼자서 그 5억년 지나고 나면 나 5억년 동안 거기서 지냈던 기억도 다 사라지고 그냥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그딴 걸 왜 하는?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5억년 동안 그 좁디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차라리 자살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겪긴 하는 거잖아. 겪긴 하는 건데 기억이 전혀. 야, 그래도 하면 병신이지. 기억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겪는 게 맞으면은 그거 하면 미친 새끼지. 그걸 왜 하노? 이게 약간 이게 질문인가? 근데 한 100억을 줘. 100억을 줘? 100억 줘도 안 와? 5억년이면 야, 5억년 동안 거기 어떻게 갇혀있어? 그래도 안 와? 근데 겪은 걸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래, 그 논리는 이해가 가. 근데 문제는, 근데 어쨌든 겪잖아. 그게 싫은 거임. 이해됨? 이해됨. 좆됨? 나도 안 누르고 막상 그거 하면 무조건 후회. 그 무조건 5억년 동안 후회하고 누른지 하루 만에 후회될 것 같아. 맞아. 자, 우리 이 편익을 비교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100억을 얻었어. 기분 좋겠지? 기분 좋을 거야. 근데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100억을 얻은 이제 그 기쁨과 그 편익과 5억년 동안 좁디좁은 방에 갇히는 것에 대한 이득, 그 편익을 비교를 해보자고. 비교가 안 돼.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어도 안 돼. 개미 털기 시작하는 청년. 루카스님, 채팅 10호 빡겜에서 2차전직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개답답하네요. 잠절 받으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뭔가 시청자랑 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막말로 내가 갑자기 50렙이 된다고 해서 방송이 재밌어질까? 뇌전을 낀다고 해서 방송이 재밌어질까? 딜이 막 갑자기 3천이 오른다고 해서 방송이 재밌어질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것은 커닝 파케는 고졸이라서 못하시는 건가요? 파케 하러 가자. 시작했다. 굳이 차치장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오케이. 와, 쿠폰 10장. 오케이, 나도 잡으면 되는 거지. 그 엘리게이터야? 엘리게이터에서 내가 미스가 뜬다고 한 거야. 존나 안 잡힌다 무슨. 근데 재밌다. 뭔가 옥토퍼스만 존나게 잡다가 그럼 우리 다 합쳐서 10개만 모으면 되는 거야? 그걸 잘 모르겠어. 나도 이거 처음이야. 1차 전직을 하기 위한 고적 민첩성을 얼마나 찍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 모으라는데? 님은 25개 모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좆됐네. 아, 다 나를 위해 사냥을 해놓으셨어. 와, 너무 감동이노. 야, 밑에 뿌려준다 5개. 이리와. 아, 우리 파티장이 죽었네. 나가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어. 파이팅 고고. 뭐야, 아니 근데 이거 이런 닉네임이 있어도 되는 거야? 궁수 1차 전직을 하기 위한 최소 레벨. 오케이, 이따 슬라임 잡을 때 너 물약 연타해야 된대. 몸빵해야 돼서. 그러잖아, 이 시간까지 메이플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신기하다. 얘네, 너 뒤지면 안 돼? 그게 걱정된다. 절대 뒤지면 안 된다. 여기서 줄타기라는 건데. 오케이, 일단 내가 일단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지. 아, 틀렸네. 그럼 다른 줄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됐다. 와, 좋아. 오,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뭔가 했던 기억은 있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날 뿐이지. 1, 2, 3부터 유라 저기 맨 끝에 있는 거 봐봐. 전부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쪽으로 한번 너 사러 가봐. 오케이. 사가 이제 5로. 제가 그냥 파티원 말만 따르면 내가 3. 나이스. 위로 올라타는 청년. 뭐야 저건. 리얼. 지금 해도 어려운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 이건 뭐임? 이것도 경우의 수인가? 이것도 경우의 수. 이제부터 경우의 수가 많아. 1, 2, 3부터 내가 1번에 있을게. 1번이 개꿀자리. 알아서 다 하네.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나? 쟤가 움직여야겠구나.
3. 존나 어려운. 오. 어렸을 때 수학 도둑 안 봤냐? 개웃기네. 펫 다 빼래. 여기서 집중하래. 통행권 먹지 마래. 포션 연타해서 먹으래. 한 칸씩 하래. 한 칸씩. 기다리래. 어, 야 가자. 어, 오래 오래 오래. 뒤지면 안 됨? 오, 오 씨발. 어, 전사가 가서 구석으로 고고. 침입권 2,000 원언니 배지 잘 보고 있습니다. 와, 유라 너 뒤지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치. 어, 신예건님 감사합니다. 올리팬즈 잘 보고 있습니다. 올리팬즈? 와, 이거 까딱 방심하면 뒤지겠다. 나이스. 오. 유라 근데 너 되게 몸빵 잘한다. 미스 미스 인상적이었어. 미스 미스. 장비 아이템 얻었습니다. 금링 귀고리. 좋은 건가? 마법 방어력 플러스 5. 꾸진 거 같은데? 오, 경험치 좀 올랐다.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 그러게. 오, 좋은데? 한 판만 더 하고 끝내자. 아, 뭔가 한번 해봤으니까 자신감 생긴다. 전사 1차 전직 최소 레벨. 뇌전 한 통 1500 삽니다 라는 채팅이 있는데 벌써 시세가 1500으로 올랐어. 내가 알던 게 1000만 원인데 메소가치 존나 빨리 떨어진다. 메소가치 쓰레기네 거의. 스캠 스캠 스캠. 야, 1번 먹는 거 실패했다. 렛츠고. 내 거지 당연히. 아, 느린 새끼들. 내가 제일 느려. 아유, 느려 터진 놈들. 잠깐만. 아, 이게 선을 1번을 잡기가 힘드네. 나 진짜 병신이다. 넌 항상 3등이야. 난 그게 개웃겨. 오, 오, 이게 된다고? 아이. 이걸 뺏기네. 앞 얍실한 청년, 터져버린 청년. 뭐야, 어디 가는 거지?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잡아야 되는 거 같아. 슬라임은 전사 먼저. 근데 방금 커지는 건 무슨 스킬임? 간단해지는 거. 족밥이네? 가자. 날. 오, 레벨업했어. 나이스. 과연 뭘 받았을까? 전신 갑옷 민첩성 주문서. 이거 좋은 건가? 난 하얀 포션. 하얀 포션 씨발 딱 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건가? 전신 갑옷 민첩성 주문서. 전민이 제일 비싸다고? 아, 전사 갑옷이 아니라 전신 갑옷이구나. 이거 어, 좋은 거야? 좋은 거지. 파케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전민이 제일 비싸. 오. 와. 오. 좋은데? 이야, 고생한 파티원들끼리 좀 만날까? 다들 고생하셨어. 뭐 다들 고생했으니 선물 좀 줘야겠다. 오, 어. 뭘 주는 거지? 다들 학년 상길팍 이리 온나. 자, 이건 상길이. 와우. 자, 이건 학년이. 다른 건 안 됩니까, 형님? 어디 보자. 석궁 공격력 주문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쓰는 거 같고. 오, 그거 괜찮아. 20만 매수에 팔렸던 걸로. 어, 님들 어때요? 좀 옷이 바뀌었습니다. 좀 많이 별로죠? 그래도 뭐, 네. 어차피 뭐 3렙만 올리면 되니까. 형, 저 엉덩이에 여드름 났는데 어떻게 나가세요? 그쵸, 저 많이 성장했죠. 에스티아님 원신하신대요. 다이루크 제일 좋아하신다는데. 아, 저도 다이루크 제일 좋아합니다. 되게 남자다운 그 캐릭터죠. 네. 다시 페롤드 하라고요. 님들아, 페롤드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페롤드에서 그 편집각이 많이 뽑혀서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싱글벙글해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도 님들하고 재밌는 게임하고 조회수 각도 뽑히고 이게 얼마나 개꿀입니까?
장사의 신 방금 라이브 했는데 가세현 보고 채널 삭제빵 하자고 함. 뭐 가세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따라 드는 생각인데 누군가를 공격해서 성장하다 보면 그게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본인의 컨텐츠로 승부하지 않고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성장하다 보면 그냥 아무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옆에. 진자림 근황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그분하고 뭐 전혀 그게 없어요. 네. 유로카스님 낮에는 뭐 하시나요? 그냥 책 읽고 글 씁니다. 뭐 딱히 뭐 안 해요. 뭐 그렇게 평범하게 보냅니다. 제 메이플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게임은 뭐 그냥 방송할 때 합니다. 방송할 때. 그래도 뭔가 이 하루의 끝을 뭔가 방송도 하고 생산적으로 보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되게 뭐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록 뭐 유튜브는 망했지만 예 뭐 그래도 뭐 이만하면 행복합니다. 이만하면 뭐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망했어도 옆에 있어주는 님들이 있어서 뭐 저는 뭐 오늘도 즐겁게 삽니다. 이만하면 뭐 예 님들하고 새벽 3시 15분에 수다 떨면서 옥토퍼스 잡는 삶도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닙니다. 혹시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얼마나 일했나요?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그 인생 맥주에서 일한 적은 있습니다. 1943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굉장히 그립네요. 몇 명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굴 안 가는 청년. 저 혼자 개미굴 가면 뭐 죽지 않을까요? 이게 개미굴을 잡을 정도의 딜은 아닌 것 같은데 개미굴은 한 25렙 찍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250명 앞에서 문어 잡는 청년. 뭔가 이렇게 노가리를 깔 수도 있고 이런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행복입니다. 네, 요즘은 행복을 좀 인식하려고 해요. 디스 오더 써주세요. 여러분 저 디스 오더만 보면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잘못 찍어가지고 형 메이플 시장 경제 어떻게 생각해?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매수 가치가 꼬라박고 있어요. 무슨 옛날 그 헝가리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사냥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개미굴에 왜 개미가 없는지 설명해주세요. 아 투네이션 후원 안 받냐고요? 제가 하는 법도 모르고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여기서 사냥하는 게 좋군요. 영상 돈에 열어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영상 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방송이 영구 정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형 메이플 중독 아니야. 님들아 저 플레이 타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저 겨우 그래봤자 님들이랑 방송할 때만 합니다. 저를 게임 중독자로 몰지 말아주세요. 사실 많이 하고 싶긴 해요. 단지 인생이 망할까봐 많이 못하고 있죠. 저도 마음껏 게임하고 싶긴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청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 뭐랄까요 그 옥토퍼스 잡는 게 경험치가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진심이에요. 말할 것이네. 제가 이래서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원래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기로 가득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거를 그냥 기본 번들값으로 여러분 뇌에 박아놓으시면 딱히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저는 뭐 미친놈들을 봐도 그냥 미친놈이네 하고 말아요. 이렇게 뭐 인기도 산다고 하고 튀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세상을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악하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요. 모든 실망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런 걸 뿔버섯 잡으면서 말하니까 좀 좀 그러네요. 가끔 세상은 따뜻한 거라고 세뇌를 계속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따뜻하지 않아요. 방금도 보셨잖아요. 세상이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300명이 보내 300명이 메이플 하는 걸 본다. 참 놀라운 일이죠. 혹시 카스님 저희도 등 쳐먹을 건가요? 등을 쳐먹고 싶어도 뭐가 없네요. 제가 뭐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님들한테 뭐 메이플 하는 거 보여주는 거? 뭐 이거밖에 없네요. 예전부터 개미굴 사냥은 좀 우울했어. 그쵸? 일단 그 부금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미굴의 부금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냥 게임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 나쁜 부금이에요. 제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하는 데다가 열심히 하는데 욕먹으면서 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나오면서 울었네요. 뭐 남자로 태어나서 뭐 울기까지 합니까? 족같네 하면서 다시 열심히 하는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힘내시고 사는 새끼가 뭐 그런 거 울고 그럽니까? 열심히 하면은 언젠간 뭐 노력은 빛을 볼 때가 옵니다. 배달님 제가 시간 활용을 더럽게 못해서 그러는 시간 활용을 잘하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아 저 하기 싫은 거 몰아서 해요 아침에.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밤이나 새벽에 해요. 지금처럼 글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쓰기 싫을 때는 진짜 쓰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머리를 쥐어 짜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좀 요하잖아요. 하기 싫을수록 그냥 아침에 몰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방송하면서 뭐 옥토퍼스 잡는 거 이거 되게 그냥 뭐 머리 비울 수 있고 편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맨 나중에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거를 좀 적어두시면 편해요.
거창하게 몇 시에 뭘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멘탈만 날라가요. 그리고 만드실 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마시고 약간 프로그레스 리스트를 만드세요. 예를 들면은 영어 공부하기 이딴 식으로 적지 마시고 영어 문장 30개 적고 암기하기 뭐 그냥 암기하기도 애매하죠. 그럼 그냥 읽기 이런 식으로 암기의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이거를 달성을 했다라는 확신이 있을 만큼 그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그거를 프로그레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씹선비 같은데 그냥 뭐 걸러 들으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것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기 이거 아니고 턱걸이 30개 하기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프로그레스 리스트입니다. 낮밤이 바뀐다고 부모님께서는 안 좋게 보십니다. 하지만 저는 밤에 집중이 잘 되고 더 효율적인데 루카스님은 올빼미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인간이 뭐 전기가 없었을 때는 이제 밤에 활동이 아예 불가능했잖아요. 밤에 이거 공격이 들어오면 굉장히 취약해서 다 죽고 그랬어가지고 군대에서 그 불침번 서듯이 누군가는 보초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유전자에 사람마다 그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 편차가 있다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 게 이상적인 형태긴 한데 밤에 효율이 잘 나오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대요. 님들은 약간 뭐랄까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의 후일 수도 있지만 주로 새벽에 보초를 썼던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초가 아니라 보초요. 제 방송 터져요. 카스야 일본 이민 가는 거 진짜냐? 이런 국보급 인재가 이민 가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국보급 인재는 여기다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영주권을 얻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무비자로 1년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딱히 뭐 영주권에 대한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뭐 1년에 90일이면 뭐 충분하죠. 말투 시원하다고요? 건우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말투 때문에 나락을 몇 번 갔어요. 이분은 왜 레벨이 안 오르나요? 게임을 안 해서 안 오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정직한 게임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 만큼 레벨이 오르는 게임이죠. 레벨이 안 오른다는 거는 그냥 제가 게임을 안 한 겁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상하게 방송을 안 할 때는 별로 게임할 맛이 안 나요. 뭔가 그래도 방송할 때는 되게 뭔가 생산적인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님들하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방송을 끄면 게임이 하기가 싫어요. 메이플을 시작은 좀 됐는데도 레벨이 이 꼬라지입니다. 루카스야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일까?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일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닌가요? 와드님 어서와요. 노가다 게임 하시고 계시네요 형님. 곧 씻고 인력사무소 나갑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다. 저도 그거 나가봐서 압니다. 그래도 그 나갈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인생에 대한 그 뿌듯함이 있어요. 새벽에 나갈 때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야 진짜 그래도 오늘 하루 뭔가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그 인생의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배달도 막 하루에 막 16시간 이렇게도 해봤는데 막 그렇게 일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빠 고생했다고 오늘도 되게 막 힘들었겠다 하면서 막 만난 거 해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은 되게 뭔가 인생 자체가 뿌듯했어요. 그때 쥐뿔도 없었는데 야 그래도 이만하면 참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그리고 어저께도 새벽에 쇼츠 20개 만들고 예약 설정해놓고 이제 업로드 설정해놨는데 그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루카스 형 메이플로 전향했나요? 제 메이플뿐만 아니라 그냥 좀 웃기는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진지를 그렇게 빨았으니 이제 웃길 때도 됐다 하면서 일단 사람들 뭐 재밌으면 볼 거 아니에요. 재밌으면 뭐 구독자도 오르고 구독자가 왜 빠질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사회성이 존나 떨어지고 일단 재미가 없구나.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현재 똥이 마려워서 미칠 지경 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턱선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양악 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에 가시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저보다 현실적인 답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이분이 그 30번 밟힌 지민 청년 맞나요? 아스팔트에 갈린 지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공도목 지작 도전이요? 제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메이플 하는데 메이플에다가 돈을 쓰면 어떡합니까? 님들아 그거는 효용이 쓰레기예요. 저는 충분히 지금도 이 꾸진 장비로도 행복하면서 만족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작 공도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봤자 하얀색 게임 UI에 불과해요. 그나저나 더럽게 어려운 8월드 하다가 이거 하니까 진짜 행복해서 죽을 것 같네. 저는 인력사무소 가야해서 눈물 샤워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와드님 저는 와드님이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그 어떤 부자보다 훨씬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뭔가 그 평범한 삶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함이 저주가 되는 시대 이런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평범함처럼 엄청난 가치는 없습니다. 님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표도카스 캐릭터 보이시죠? 이 캐릭터가 다 올블랙을 입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저 무기는 약간 브론즈 색깔이잖아요. 근데 저 무기마저 검은색 색깔이었으면은 딱히 저 무기가 돋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 브론즈 색깔이 돋보일 수 있는 이유가 평범한 검은색 색깔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멋진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뭐 유튜버도 있고 차은우도 있고 멋진 배우들도 있고 기타 등등 슈퍼스타들. 근데 그분들이 멋있는 이유는 그분들을 보조해주는 평범한 스타일리스트들이 있고 평범한 매니저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제공해주시는 평범한 요리사분들이 계시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만듭니다. 평범함이라는 가치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진심입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 그냥 채널 삭제할게요. 님들 이것도 보세요. 제 채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제가 새벽 3시 50분에 메이플을 하는 이유도 그걸 봐주는 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범함이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님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되게 잘나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인스타 팔로워 뭐 100만 명, 200만 명. 근데 그분들 똑같이 죽어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기체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거기다가 무슨 대단한 유명세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 뿐이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도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유튜브 구독자 숫자도 숫자에 불과하고요. 돈 잘 버는 청년이요? 아니요 여러분, 저 돈 잘 못 벌어요. 많이 못 버니까 유튜브로 하고 있죠. 돈을 너무너무 잘 버면 유튜브로 왜 합니까? 저기 일본에서 온천이나 즐기고 있죠. 그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시거나. 여러분 저 컨트롤이 좀 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300명이나 보는 청년. 님들 이제 나가세요. 님들 이제 자세요. 루카스님 책 한 달에 몇 권 읽어요? 매달 다르긴 한데요. 보통 7권에서 9권? 뭐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줄 알고 막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 지가 방송 켜놓고 왜 보냐고 혼내는 청년. 방금 좀 제가 생각해도 에바였네요. 님들 용서해주세요. 책 읽을 때 완벽하게 읽으려고 해서 자꾸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내가 여기서 뭘 뽑아내야겠다, 어떤 걸 뽑아낼까, 뭐가 돈이 될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읽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은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생각으로 읽는 거지 거기 있는 거 외우려고 하면 절대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때그때 생각날 때 실전에서 써먹을 때 찾아보면 됩니다. 율루카스님 불경 읽어봤나요?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성경은 좀 네, 읽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커닝시티 노래 진짜 좋네요. 힐링이 됩니다. 근데 율루카스님 왜 새벽 4시까지 문 하나 잡고 계세요? 님들아 저도 먹고 살려고 컨텐츠 뽑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사운드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그냥 채팅을 읽으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나스닥이 진짜 좋네요.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날려먹고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그 안 좋았던 기분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참 행복합니다. 발톱 깎을까요 말까요? 님아 그딴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님이 하세요. 알았어. 고객 만족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 나라면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으로 쇼츠를 만들어요. 재미없는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박희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야 멤버십 회원이 날로 늘어가네요. 님들 덕분에 제가 유튜브가 망해도 고정 수입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희재님 갖고 있는 주식이 떡상하기를 바라며 갖고 있는 부동산이 떡상하길 바라며 예쁜 여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멤버십이니까요. 박희재 나의 삶 나의 옥토퍼스. 아 잠깐만 이거 나의 멤버 사랑스러운 나의 멤버 사랑스러운 루카스 클럽 나에게 돈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랑스러운 루카스 클럽. 내가 봐도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멤버십 하나 가입하면 이렇게 좋아해줍니다. 가입할만 하죠? 멤버십이 아닌 시청자는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명제의 역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박희재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돈을 주셨는데. 멤버십 최고.